자, 그 다음 24번 보겠습니다. CO2 맥스가 가장 큰 거. 자, 이거는 어떤 가스, 어떤 연료마다 CO2 맥스 값, 이거는 못 푼다 그랬죠. 그죠?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일단 제일 큰게 뭐냐면 고로가스. 그 다음에 무연탄, 갈탄에서 여러분 해설을 제가 넣어놨잖아요. 책에도 있죠. 이거 못 맞춥니다. 그래서 이거는 1번. 제일 큰게 고로가스가 돼요. 자, 25번 볼게요. 연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공연비, AFR이죠? 공연비는 공기와 연료의 질량비 또는 부피비로 정의되며 예원한 연소에서 많이 사용된다. 자, 2번 등가비다. 등가비가 1보다 큰 경우 낙스 발생이 증가한다. 자, 우리 M이 1일 때, M이 1보다 클 때, M이 1보다 작을 때. 자, 등가비는 공기비, M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M이 1일 때 등가비도 1이고, M이 1보다 클 때가 등가비는 1보다 작을 때죠. M이 1보다 작을 때가 등가비는 1보다 클 때예요. 자, 이때 어떻게 되나요? M이 1일 때 등가비가 1일 때가 바로 완전 연소. 그래서 누가 제일 많고, CO2가 가장 많고, 발생량이 최대고, 그래서 우리 CO2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죠. 그 다음에 우리 M이 1보다 작을 때가 뭐가 많아요? 탄화수소와 매연이 많을 때예요. CO라. 그래서 CO와 탄화수소는 이렇게 불완전 연소일 때 많죠. 그죠? 바꿔 쓸게요. 불완전 연소.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한 거죠? 공기 산소가 연료에 비해서 부족해요. 그래서 탄화수소와 CO 매연이 많더라. 그 다음에 M이 1보다 클 때, 이때가 과잉산소 상태예요. 이때는 삭스, 낙스 같은 가스 발생량이 많아지게 되죠. 그리고 이때 공기가 더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희석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 양은 증가하지만 농도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희석이 되면은 온도가 낮아지니까 그죠?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좋은 규칙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열 효율이 감소할 수 있고. 이런 게 어디에서 우리 과잉산소일 때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등가비가 1보다 큰 경우는 바로 불완전 연소입니다. 그러니까 삭스 발생량, 낙스 발생량이 많을 때는 언제예요? M이 1보다 클 때, 등가비가 1보다 작은 과잉산소일 때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 등가비와 공기비는 반비례 관계죠. 3번도 틀렸고요. 4번 CO2 맥스. 그러니까 최대 탄산 가스율은 실제 CO2 맥스 값은 실제 습 연소 가스량이 아니고 이론 건 가스량 분의 최대, 그죠? 완전 연소 시 CO2 발생량의 비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6번 봅시다. 프로판, 부탄 1대1 부피비로 구성된 LPG가 있어요. 얘를 완전 연소시켰을 때 건조 연소 가스의 CO2 농도가 13%다. 이 말은 건가스분의 CO2 비율이 13%라는 얘기예요. 이때 LPG 1큐브미터를 완전 연소할 때 생성되는 건조 가스량, 그러니까 얘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죠? 자, 봅시다. 지금 프로판, 부탄 1대1로, 그러니까 50%씩 존재하는 거죠. 자, 얘는 우리 연소 반응식을 각각 만들게 되면, 자, 탄소 3개니까 CO2 3개, 수소 8개니까 절반의 H2O가 생겨요. 그 다음에 산소 개수 맞춰서 하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나요? 5가 되네요. 자, 여기는 4CO2, 5H2O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산소 8개, 여기 5개 하니까 2분의 13, 6.5가 되네요. 개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나온 상태에서 이제 우리 얘네들이 얼마씩 있대요. 지금 이 LPG 가스가 얼마 있대요? 1큐빅미터 있대요. 1큐빅미터 있는데 1대1로 반반씩 있으니까 얘가 0.5큐빅미터, 얘가 0.5큐빅미터로 기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자, 요거 1큐빅미터, 연료가 1큐빅미터일 때 지금 우리 발생하는 CO2 봅시다. 자, 얘가 0.5큐빅미터일 때 우리 부피비는
반응비랑 똑같죠. 그래서 얘는 1.53이니까 1.5 큐빅미터가 생길 거고, 얘는 0.5 큐빅미터 있을 때 부탄이면은 여기 CO2가 4니까 0.5 곱하기 4하니까 2 큐빅미터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합치니까 CO2 얼마 생겨요? 네, 3.5 큐빅미터에 지금 CO2가 지금 발생을 했을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 넣어보자고요. 3.5 밑에는 GD 곱하기 100 큐빅미터 100% 했더니 13이 나온대요. 그죠? 그러면은 GD 값은 얼마예요? 계산을 했더니 네, 26.9이 나오네요. 그죠? 큐빅미터가 나왔대요. 연료 1큐빅미터다.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풀었어요? 자, 주어진 조건 보고, 그죠? 원하는 걸 구하려고 하니까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CO2를 우리가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 CO2를 구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풀었습니다. 자, 이것도 연습 문제 그대로 있었죠?